이 많은 이들을 감당하려면 고수에게도 특별한 기기가 있어야 할 것. 대체 그것은 무엇이오? 물에 가려고 수저 떼서 간 먹고 그런 거 안 해요. 그러면 하나 그냥 딱 여섯 개 간이 맞아버려. 네, 그니까 금방 나오죠. 해결을 해도. 그게 기술이에요. 38년 전, 바로 이 자리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고수 부부. 그러나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홀로 그 맛을 지켜내고 있다는데, 그런 그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? 엄마! 맛있게 먹었다고! 그게 즐거워! 그게 즐거워! 아, 그래서 이 세월을 다 보냈어. 막 힘들어서 나 이거 진짜 못해 하면은 못하죠. 직원들 앞에서 절대 피곤한 데는 않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내가 꺾이는 거야, 직원들한테. 내가 힘들어도 절대 내색 안 해요. 한 번도 안 쉬어요. 아, 집에 가서는 이제 너무 아프고 울망정. 아, 이럴 때는 절대 그런 내색 한 번도 안 했어요. 아프다고 안 와? 그런 거 없어. 가서 이제 절대 한번 가서 진통제라도 한 번 받고, 그럼 혼자 클럽 쉬어야 해. 자연스럽게. 아, 직원들이 피곤하지. 칼국수 하나에 인생을 바쳐온 고수. 38년을 이어온 그 고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료입니다.